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열 맞추는 거 좋아하잖아요. 원래 그 요플레 100개를 사올라 했는데 안 팔아갖고 맛있다.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거 노맛 아니고 정말 맛있어요. 오늘 방송은 몇 시까지 하는지 몰라요. 네. 피앙마 초콜릿님 어서 오세요. 플레인 요거트가 제일 맛있어. 다른 요플레는 너무 질려갖고. 제가 오늘 방송을 제 시간대에 못해가지고 최홍만 경기 때문에 늦췄는데 상처만 남았네요. 여러분들 추천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최홍만도 상처가 남고 저도 상처가 남았네요. 와, 진짜 까는 것도 일이네. 그냥 안 핥아먹고 그냥 까놔야겠다, 일단. 일단 까야겠다. 아, 여러분들, 푸파가 아니고, 그냥 저 혼자 먹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가끔씩 저 혼자 도전 먹방 하고 해요. 평소에 격투기 안 보는데, 아까 방송 키니까 사람들이 최홍만 경기한다고, 경기 시작했다 그래갖고 다 그거 본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11시쯤 올게요 이러고 껐는데 최영만 경기가 1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내 머리 고데겠어요. 감사합니다. 추천 질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이 아까운 요플레. 원래 이거 껍질을 먹어야 제맛인데. 요플레 80개 정도 먹으면은 똥이 잘 나오겠죠, 여러분? 이거는 껍질 안 먹으면 심한 사치야. 좀 이따가 먹을 거예요. 여기 쌓아놨거든요? 이거 다 합해서 얼마냐 하면은, 얼마 줬지? 4만원? 대략 4만원 정도? 무슨 족발 값이야. 머리 자른 거 아니고 원래 머리 짧았어요. 현대일차 하청님 어서 오세요. 아, 포커님 어서 오세요. 처음 보는 방송이에요. 제가 원래 이 시간대 방송 안 하거든요. 오늘 처음 하는 거거든요. 최홍만 경기 때문에 오늘 늦게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자주 놀러 오세요. 저 원래 방송 시간은 8시예요. 네, 현대일차 하청님 어서 오세요. 유튜브에 올려요. 유튜브에 이나짱 치면은 나오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장안 터집니다. 장 터지지 않아요. 제가 그때 요구르트 푸파할 때도 하루에 100개 먹었거든요. 그거는 뭐 제가 유산균에 강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변비일 때는 요 정도 먹어줘야 이제 똥이 나옵니다. 와, 이제 다 깠다. 이제 다 깠다. 다 깠다. 일단 요거는 사실게요, 여러분. 와, 맛있겠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플레인 요거트. 자, 내가 좋아하는 열을 맞춰놓고. 잘 먹겠습니다.
일단 저는 밥숟가락으로 먹을게요. 채소젓 쓰면 안 됩니까? 나무숟가락 써야 됩니까? 잠시만요. 짜잔! 나무숟가락. 유산균이 다 죽는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저 쾌변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와, 맛있다. 일단 40개. 안 보이지도 않네. 너무 맛있어. 우유에 홍초 타 먹으면, 생각만 해도. 여러분, 이나의 쾌변을 위해서, 이나의 쾌변을 위해서. 여러분도 오늘 토커는 없는데 똥커는 있다고 인정해주세요. 토커는 없음. 똥컨 인정, 오케이? 이건 뭐 2스푼 났나? 와! 태양맛 초콜릿님, 100점! 100점 만점에 100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쾌변을 위해서, 쾌변을 위해서. 자, 세 개째. 리액션을 조금 개발했습니다. 개발은 아니지만 준비했습니다. 아,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여러분들, 플레인 요플레 빙그레 거사 먹어보세요. 추천. 가끔씩 이렇게 건강을 위한 방송. 건강을 이렇게 깨끗이 비울 수 있는 이렇게 건강을 위한 방송. 맨날 많이 처먹기만 하지 말고 이렇게 건강을 위한 방송도 한번 해야 돼. 똥이 안 나올 때는 똥을 위해서 이렇게 쾌변을 위한 방송. 이런 거한 번씩 해줘야지. 나도 사람인데. 아니, 건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는 요 정도 먹어야지 이제 똥이 나올랑 말랑 하거든요. 남들이랑 먹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저 93년생이에요? 맛있다. 아, 이거 근데 먹을 게 없어, 별로. 보통은 몇 개까지 드실 수 있지? 요플레 보통 몇 개까지 드실 수 있어요? 저 방송은 5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푸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 건강을 위한, 쾌변을 위한 방송입니다. 에이, 이거 3개 먹으면은 간에 기별이 가요? 2개 이상 못 먹는다고요? 아, 맛있어. 다 비웠어요. 아, 오늘 좀 쾌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볕담요정님, 이거 플레인 요거트예요. 플레인 요거트.
80개 나도 먹을 수 있겠다 이러시는 분은 저랑 같이 80개 먹어요. 제 방송 보면서 같이 80개 먹어요, 우리. 몇 개지? 1, 2, 3, 4, 5, 6. 저 6개 째입니다. 이거는 요구르트보다 쉬운 것 같아. 아직 신호 안 옵니다. 간에 기별도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빙그레에서 이만한 요플레를 만들어줘야 돼. 아니, 요플레 큰 것도 요만하잖아요. 이만한 거. 똥 한번 싸는데 4만원 쓰다니 불쌍한 분이다. 인정합니다. 이거 80개 4만원이요? 맛있어. 점점 표정 관리가 안 되네. 한 줄 클리어. 1, 2, 3, 4, 5, 6, 7, 8. 8개. 요플레 홍보대사 시켜줘요. 나 이거 영상 보낼까? 제가 요거트 진짜 좋아하거든요. 요플레 요거트. 맛있어. 끝. 와, 이걸로 푸파해도 되겠다. 어깨를 왜 들썩이냐면은 추워서. 야, 맛있다, 맛있다. 요플레 피부에 양보하라고요? 저는 똥에 양보할게요. 아, 오늘 쾌변을 성공해야 된대. 10개 먹어도 화장실 안 가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아. 저 평소에 진짜 쾌변하는데 이번에 대왕돈가스 후유증이 너무 커가지고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1개 먹었습니다. 아. 와, 수섭, 사슴, 샤님, 한결의 팬클럽 반가워요. 태양만 초콜릿님, 일락이는 귀요미. 감사합니다. 대왕돈가스 15,000원 주고 사먹었어요. 실패해서. 제가 너무 와 아니 그거는 일단 뜨겁고 밥 때문에 못 먹어야 저는 이 유산균에 강해요.
네, 변비예요. 변비 걸렸어요. 플레인 요거트가 제일 맛있습니다. 저는 소스 추가할 시간도 없이 아줌마들이 불러도 대답을 안 해. 네. 아, 먹은 거 겹쳐놔야 되구나. 1, 2. 이게 안 겹쳐지네. 1, 2, 3, 4, 5. 이렇게 싸울까?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이게 뭐야? 용이 승천한다. 와, 맛있다. 이게 왜 주작이에요? 응? 뭐만 하면 주작이래. 아, 40개, 이게 40개고, 냉장고에 40개 더 있어요. 아래 조금도 안 남겼어요. 지금 여기 껍질은 아무것도 아까워갖고 먹으려고 하는데. 저는 토안 해요. 똥컨 있어, 똥컨. 똥컨 있어. 용이 승천한다. 용이 승천한다. 먹은 거 안에 인정해드릴게요. 저 93년생입니다. 여성 BJ 최초 똥컨. 응. 나 진짜 빙글해서 유산균에 관련된 거 협찬해주면 나 진짜 다 먹을 수 있네. 자, 안에 보여드릴게요. 깜짝이야. 다 먹었지? 없지? 용이 승천한다. 와, 렌즈 꼈어요? 내일 제발 계속 화장실 가면 좋겠다. 아, 왜 굳이 저런 짓을 이러시는 분은 제 방송을 잘안 보셨나 본데, 저는 혼자서 이렇게 도전 먹방을 자주 하거든요. 이해해주세요. 스티커 하나 감사합니다. 깨끗이 먹을게요. 여러분들,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은 추천 제차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와,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빙그레 CF. 빙그레 요플레 하나 먹어볼래요? 이런 거. 아, 오글거린다. 자, 다시 쌀게요.
쇠꼬치 먹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지 마야. 까칠한 면님 감사합니다. 저 원래 저녁 8시에 먹방 합니다. 왜 이렇게 몸이 떨리지? 내 인스타그램 해요. 네. 와. 채팅창 상처받지 않나요? 이러는데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맛있다. 아직 신호 안 와, 아직 신호 안 와. 서울천연 혈팽클칼 반가워요. 플레인이 제일 맛있습니다. 플레인이 제일 맛있어요. 플레인 요거트. 스폰 받을 생각 있나요? 음식 스폰 당연히 반깁니다. 당연히 감사합니다. 변비 2일째. 불닭볶음면 7개 먹고 피똥 쐈는데 이번에는 진짜 건강하게 해야 돼요. 예. 와, 2주 동안 못 싸면은 배 안에 그거 생기는 거냐? 와! 캡틴테리님! 3 더하기 3이 귀요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플레 먹으면 살안 쪄요? 저는 살이랑 상관없이 일단 똥을 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건들지 마세요. 한달 평균 식비 안 세려봐서 모르겠어요. 아니 변비 이틀 때인데 병원 가면 웃기잖아. 7일 동안 못 가면은 안에 숙변이 생깁니다. 숙변이 뭐냐면은 배 안에 똥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 그게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그게 안 나오면은 피부도 안 좋아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빼내야 돼. 응? 음식 스폰 문의는 제 메일로 해주세요. 제 방송국에 오면은 메일 있거든요. 메일로 해주세요. 내일 방송할 때 이렇게 헬쓱하게 나올 수 있어. 유튜브 해요. 유튜브에 이나짱 치면은 나와요. 와. 저 학생 아닙니다. 용세 마리가 승천합니다, 여러분. 아니요, 요플레 다 먹고 30분 정도 마무리하고 방종할 거예요. 네, 오늘 플레인 요거트 80개 샀어요. 80개. 안 물려. 와. 이렇게 건강한 방송? 이나의 이렇게 건강한 방송. 배안 불러요? 이거 먹고 무슨 배가 부릅니까? 요플레 먹고 배가 부릅니까? 와, 내가 진짜 똥을 위해서 요플레에 4만원을 투자하다니. 송일국 못 봤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송일국을 봤는데, 3등이랑 송일국을 봤는데, 송일국이 많이, 많이 망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변비가 심하구나, 이나야. 예, 심해요. 네, 송도 살아, 인천 송도 살아요. 여러분들 추천해서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네, 제 고향은 대구예요. 와. 내일 개변을 위하여 내일 개변을 위하여 피부는 똥을 잘 싸면 돼요. 오늘 무슨 똥 방송이네? 홍시가 좋다고요, 쾌변에? 홍시랑 감은 변비 걸린다던데? 와, 요플레 맛있다. 요플레는 과일에 뿌려 먹어도 맛있고, 견과류랑 먹어도 맛있잖아요. 프로맨이 한 개로 중계방에서 한개 감사합니다. 추워. 이걸 냉장고에 차갑게 놨더니 추워. 아니요, 부모님하고 따로 삽니다. 여러분들 추천 질투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못 먹겠으면 중단할게요. 못 먹겠으면 중단할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못 먹겠으면, 전에 짜파게티 도전먹방 했을 때도, 8개에서 중단했거든요. 8개에서 배불러갖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못 먹겠으면 중단하겠습니다. 만약 슬슬 입질 안 오고, 아, 이제 슬슬, 아, 요플레 먹고 있구나, 내가. 이런 느낌? 이거 뭐야? 내가 생각해도 진짜 내가 미친 것 같아. 여러분들 추천 질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요플레 여왕, 유산균 여왕이나. 네, 변비예요, 변비. 제가 액체류도 아니고, 제가 딴 것도 아니고, 유산균에 강합니다. 유산균 왕이나. 제가 관장 같은 거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먹는 걸로 다 밀어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요플레로 조져버리겠습니다. 네, 안 불러요? 걱정하지 마세요. 배부르면 중단하겠습니다. 전설용사 나갔니? 어서오세요. 원래 잘 먹는 사람은 잘 먹는 걸로 밀어내버려야 돼. 음식은 음식으로 밀어내버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 먹는 먹방 여왕이기 때문에, 먹방 BJ이기 때문에 먹는 걸로 밀어내버리겠습니다. 아. 푸파 아닙니다. 네. 제가 감히 유산균에 자신 있다고 할수 있어요. 와, 맛있다. 정설 용사다가님 조용하세요.
회장님 어서오세요. 음식은 음식으로 밀어내야 한다. 음식으로 시작했으면 음식으로 끝내야 한다. 아, 정여배님, 회장님 1 더하기 1은 귀요미. 어? 2 더하기 2는 귀요미. 어?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3 더하기 3은 귀요미. 4 더하기 4는 귀요미. 와, 5 더하기 5는 귀요미. 6 더하기 6은 귀요미. 7 더하기 7은 귀요미. 88, 88, 99, 99. 와, 100점! 회장님! 회장님은 내 마음에 100점. 회장님 내 마음에 100점. 회장님 내 마음에 100점이에요. 여러분들, 회장님 내 마음에 100점. 100점. 알겠어. 내가 좌우반전이라서 그럽니다. 100점, 100점, 내 마음에 100점, 100점, 회장님 100점, 100점. 다시 쾌변을 위해서 유플레를 먹겠습니다. 맛있다. 저녁 치킨도 먹고 닭갈비도 먹고. 어디? 아, 뭐야? 안 묻혔는데요? 와! 태양맛 초콜릿님! 태양맛 초콜릿님! 100점 만점에 100점! 100점 만점에 100점! 100점! 감사합니다. 태양맛 초콜릿님 100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밥을 닭으로 조졌어요. 포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변비에 걸려갖고 똥을 밀어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도전 먹방. 본격 치료 방송, 힐링 방송. 네. 오늘의 주제는 똥입니다. 여러분, 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더러운 게 아니에요. 인간이 살면서 똥만큼 중요한 게 없어. 아, 이 얘기 해도 되나? 저희 친척분 중에 똥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 가신 분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진짜 있어. 그래서 저는 똥을 더럽다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똥이 몸 안에 들어 있는 게 더러운 거야. 저도 사랑합니다. 와, 태양맛 초콜릿님 4 더하기 4는 귀요미. 감사합니다. 이 방송에서 똥 20번 들었다고?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덩, 덩. 이렇게. 감사해요. 현대일 차장님, 어서오세요. 저 운동 엄청 합니다. 예. 벌써 29개요? 90. 와, 30개.
맛있다. 맛있다. 옆플레 먹었는데 왜 트름이 나오지? 저 먹방은, 1번 먹방은 저녁 8시에 합니다. 푸파 아니라고요. 몇번 말합니까? 건강방송. 끄이님, 매니저님 어서오세요. 용이 승천한다. 아니요, 원래 많이 먹는 BJ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다 먹으면 하얀 설사 나온다고? 하얀 설사라도 나오면 좋겠다. 저 많이 먹는 BJ가 아니고, 맛있게 먹는 BJ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체성 흘러나왔다고? 알겠습니다. 저 많이 처먹는 BJ예요, 사실. 먹방 BJ는 원래 많이는 깔고 가요. 알겠습니까? 유산균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변비 걸린다고 하시는 분, 그거는 저한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음식을 밀어낼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스피드 올리면 안 됩니다. 아, 딱 100개 채워서 사올 걸 그랬나? 나머지 40개는, 근데 이렇게 한개한개 먹어야 제맛 아닙니까? 와, 정여배님, 회장님. 이쁘니? 이쁘니? 내 고약에 이쁘니? 이쁘니?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좌우 반대 맞아요. 이제 아셨습니까? 뒤집기 싫어요. 나 좌우 얼굴이 좌우 비대칭이라 가지고 좌우 반전하면 안 돼요. 좌우 반전이라도 그냥 보세요. 알겠습니까? 나도 이제 강인가 강하게 나와야지. 그냥 보세요. 알겠습니까? 요거트 하나당 이거 6개에 3,000원 정도예요. 이파리를 뒤집을 수가 없어. 이게 붙이는 게 뒤에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붙일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냥 보세요. 이거 봐도 이파리인 거 알잖아요. 알겠습니까? 내 얼굴이 안 보이네. 네, 형. 좀 세졌는데? 욕을 많이 먹다 보니. 와. 이제 슬슬 요플레 먹은 것 같다. 제가 이제 슬슬 플레인 요거트 먹은 것 같네요.
약간 센척좀 해봤습니다. 여기 플레인 요거트에 설탕이 들어가요? 아, 이거 참. 이런 슈가보이 같은. 괜찮아. 요구르트에도 뭐 설탕이 많겠지. 스티강에 감사합니다. 아. 안 질려, 안 질려. 제가 플레인 요거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직 신호가 안 오네요. 운스텔라님, 한결의 팬클까지 반갑습니다. 여기 펼쳐져 있던 요 플레 어디 갔어? 와. 내 뱃속에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좋은 연기를 팬클럽에 반갑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자꾸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만 먹어요.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그러다가 설사해요. 그만 먹어요. 이러시는 분. 제가 무리다 싶으면은 스탑할게요. 걱정하지 마시오. 저녁 먹었어요. 치킨 먹고, 아까 낮에 닭갈비 먹었어요. 와. 평소에 어떻게 먹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친구들이랑 먹을 때는 그냥 일반 사람인 척하고 먹죠. 옆에 호두가 사료 뜯는 소리. 나 친구 있어. 내가 많이 먹나? 친구 없을 것 같아요? 내 얼굴은 나와야 하니까. 술은 그렇게 많이는 안 먹어요. 와. 속 괜찮아요. 어머, 살려줘. 대지진 일어났어. 소주야, 밥 줄게. 아, 진짜, 내가 어떻게 싸운 건데. 아, 진짜. 이럴 순 없어. 다시. 한개 남았어요. 39개 먹었네요. 이거 선물 받은 옷이에요. 선물 받은 옷이라서 입고 왔는데, 오늘 선물 주신 분이 방송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송도 어디 사는 거는 비밀이고요. 송도에 살아요.
그 정도까지는 비밀입니다. 샤넬님이 선물 주셨어. 근데 샤넬님이 요새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협찬 아니에요, 협찬. 와, 40개 끝. 샤넬님이 저한테 카톡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40개 더 갖고 올게요. 제가 이번에 여기에다가 덜어 먹을게요. 40개를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 갖고 먹을게요. 여기에다가 부어서 먹을게요. 항문에서 토가 왜 나와요? 와우. 와우. 여러분들 이상한 거 하시지 마시고요. 요거는 건강방송. 가끔씩 이 나이에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건강방송. 자, 한개한 개씩 먹으니까 너무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40개를 한꺼번에. 잠깐만. 그냥 하나씩 먹으라고요? 언제 다 담냐고요? 아이씨. 그럼 한 개씩 먹어야지. 그럼 요거만 먹고 한 개씩 먹어야지. 왜 나는 씨도 못해? 나는 욕도 안 하잖아. 나는 씨도 못해? 요거는 여기 새 거는 여기 먹은 거는 여기. 와, 이거 진짜 용이 승천하네. 자, 개수는 다 먹고 드릴게요. 이거 그럼 괜히 했네. 괜히 따랐네. 한 개도 안 물려요.
이제 내가 요플레 좀 먹었네. 내가 이제 요플레 좀 먹었네 하는 그런 느낌? 플레인 요거트 맛있지 않나요? 이건 뭐 필요가 없네. 아, 저보고 앞머리 잘랐는데 사랑이 멀어졌어요? 어, 나 오늘 왜 이러냐? 어? 정신 차려, 조이나! 오늘 왜 자꾸 떨어뜨려? 와, 80개 진짜 많네. 이걸 세울 수가 없어. 와, 내 요플레에 묻히겠다. 나 요플레에 묻힐 것 같아. 80개면은 4만 원 정도 해요. 매니저님, 매니저님, 어디 가셨지? 매니저님, 와. 400개. 400개. 매니저님, 400개 감사합니다. 4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400개 감사해요. 뾰로롱.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늘 뭔가 새로운 게 생겼죠? 제가 준비했어요. 리액션이 하도 사골이라고 하셔서. 예. 와, 무섭다, 쓰러질까 봐. 저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추천질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와.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대용량으로 사면은 재미가 없고, 이렇게 한 경씩 먹는 맛이 있잖아요, 여러분. 입에 묻었어요? 와, 오늘 장 청소하는 날이네요, 여러분. 오늘 장 청소하는 날이네요. 이거 금방 먹고 끝날 것 같다. 우와. 이게 몇 개째 먹는 거지? 나중에 한꺼번에 세려봐야겠습니다. 만약에 80개를 못 먹으면 한꺼번에 세려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먹을 자리가 없네. 아직 신호가 안 와. 먹고 바로 쌀 수도 없어요. 채소, 평소에 채소 되게 많이 먹네. 제가 운동돈가스를 너무 오버해서 먹었나 봐요. 제가 천천히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많이 먹는데,
급하게 먹는 거는 빨리 먹는 걸못 하거든요. 근데 이거 잘, 하고 입이 아프다. 내일 힘이 없어서 방송을 못 해요? 하루 종일 화장실 가서? 와. 먹다 쫓겨난 적 없어요. 먹다가 쫓겨난 적 없어요. 나도 자존심이 있지, 진짜. 저 인천 송도 살아요. 저 93년생이에요. 이걸로 한끼 채우는 게 아깝다고. 아이, 이민정 안 닮았으니까 닮다고 하지 마요. 닮다고 하지 마요. 제가 못 먹겠으면 중도 포기할게요, 여러분. 제가 못 먹겠으면 중도 포기할게요. 아니, 전에 짜파게티 먹을 때도 8개까지 먹고 안 먹었어요. 못 먹겠어갖고. 이것도 뭐 그렇게 무리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근데 요플레니까. 저녁은 먹었어요. 저녁은 많이 먹었어요. 제가 지금 설사하기 위해서, 쾌변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먹는 거기 때문에. 호두에. 다이어트 안 합니다. 차라리 권장약을 먹어보려고. 80개 4만 원이에요. 와. 이거 보니까 먹고 싶죠? 플레인 요거트 원래 맛있어요. 이게 과일이랑 먹어도 맛있고, 요구르트는 100개? 그날 100개 먹었으니까. 근데 저는 빨리 먹는 게좀 약해가지고. 뚜껑 안 핥아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제가 유산균에 강한가 봐요. 유산균은 앞만 먹어도, 내일 뉴스에 왜 나와? 요플레 먹는다고 뉴스에 나옵니까? 지금 몇개 먹었지? 여러분들, 저 잘하면은 내일 화장실에서 방송할 수도 있어요. 굿? 굿?
내일 집에만 있어요. 네. 왜 이렇게 트름이 나오지? 몇개 먹었지? 잠깐만, 1, 2, 3, 4,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20,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3개. 어? 와. 아, 포커님. 포커님. 와. 이쁜이 이쁜이 포컴님 이쁜이 내가 이 구역에 이쁜이 이쁜이 와 감사합니다 포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3개 먹었어요. 54, 55, 56, 57, 58, 59, 60, 네, 리액션 신경 많이 썼습니다. 껌딱지니 한글 핑클도 반가워요. 아, 벨트를 좀 풀어야겠어. 배안 불러요. 요플레 취해요? 나 약간 취한 것 같네. 와. 내가 몇개 먹었지?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여러분들, 저 70개만 먹겠습니다. 방제모 바꾸고, 70개만. 슬슬 이제 반응이 좀, 똥이 좀 마려워서. 70개만 먹을게요. 방송 중에 쌀순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70개. 뾱꼽 다딱 좋다. 와. 지금 유산균이 막 부글부글 하고 있어. 아니요, 질린 건 아닌데, 배가 불러서.
네, 맛은 있어요. 플레인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 맛있어요. 야, 어! 갑자기, 어! 이러고 나갈 수도 있어. 지금 3개 남았으니까 67개. 와, 갑자기 사라지는 거 인정합니까?